저희 집 냉장고를 부탁해 하시는 줄 알았어요. 자, 방금 저희 먹방 집 냉장고를 준비하셔가지고 자 뱅쪽니다. 왜 그래요? 비타백이 펭수 걸렸구만.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아니 정체만 이상해. 제가 저 제 기분 아시겠죠 지금. 옵저버님 제가 항상 사실 스튜디오에 저랑 캐스터님이랑 둘만 있다가 지금 옵저버님이 처음 옆에서 셋이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데 지금 제 기분 되게 느끼실 거예요. 와 창피함이 이제 나 혼자만의 몫이 아니야. 나눴어 둘이. 아니 펭수 그려졌다니까. 내 몸에 비타. 자 경기 보겠습니다. 일단 달인 선수 SC는 7시 쪽 경기에서 지금 서치를 하고 있고요. 개막점은 더 지럽다. 술 안 먹었어요 여러분. 네 비타오백입니다 여러분. 술 아니에요. 자 커맨드 일단은 베럭스 지어주면서 베럭 더블 그리고 네. 에공 선수는 이번에도 역시나 로게이트 네. 더블로 출발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투게이트. 예. 네. 아, 사랑님이 저한테 관심을 준다고? 뭔 소리예요? 나 여자친구 있어요. 아마 그 보시면요 네. 제가 사실 철민 캐스터님이랑 중계하면서 되게 잘 끊을걸요? 제가 왜 안 받아? 맨날 그러세요. 왜 이렇게 안 받아주냐고. 노인 공격을 안 하고 네. 노인 공격을 합니다. 네. 받아준다뇨. 자 왜냐면 또 레종체만의 네. 또 중계에 제가 컨셉이 좀 있어. 너무 무겁게 나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제롱을 제가 뿌립니다. 이 나이에 까꿍 까꿍. 자 그리고 일단은 네. 이거는 진짜 두 선수가 진검승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레공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넘어야 할 하나의 이제 산을 만난 느낌일 거고 네. 달인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 전적을 바탕으로 최대한 맵도 그냥 4인용에 조금 더 무난한 양상의 맵을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어쨌든 뭐 에공 선수 잡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저그 팀의 세나 선수 같은 경우로 지금 달인 선수의 상대 전적이 5대 46이거든요. 그러니까 달인 선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한 2킬 정도까지는 그렇죠, 좀 가능해요, 확보 충분히. 예, 예. 욕심을 지금 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앵코어까지 돌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회 닭꼬치 상이 한시적인 거라서 네. 두 번 다시 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닌데 그렇죠. 이거 먹는 거 진짜 꿀맛이거든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진짜.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왜 흔히 눈이 뒤집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저라면 그러겠어요. 네. 이왕 내가 티어가 좀 높고 가능성이 있다면 네. 수단 방법을 뭐요? 변수다! 어, 어 뭐야? 지금, 아니 지금! 하하 저희 관리사무소 이모님께서 아니 아니 이거 상관없어요. 이거 맨날 나와요. 제가 방송 안 할 때도 나와요. 아. 저희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관리사무소에서 알려드린대. 자 여러분 그 내 누나 한 번만 해주시면 금방 끝납니다. 네 내 누나 해주시면 끝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달랍니다. 여러분 관리사무소에서 네. 내 누나 해주시면 금방 끝나니까. 나는 누구 온 줄 알았어요. 시끄럽다고. 아, 아니 아니. 들어온다고? 아니, 요즘 계속 나와요. 맨날 맨날. 그래서 어제는 네. 경찰 폴리스 크리, 오늘은 관리사무소 크리. 아, 나 진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언니. 네. 자, 일단 경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경기하고 있었구나. 자. 난입. 네. 관객 난입 느낌이어 가지고 아, 지금. 자, 코드라고. 자, 일단 오 이러면서 바로 아동. 지금 보는 쪽에 데크 아동까지 아동. 올라갔습니다. 아동 네. 그리고 저 심지어 구석에? 하루에 방송하는데 저 방송 세 번 아, 들은 적 있어요. 저게 야, 그게 미련이다 이씨. 이렇게. 아, 머리. 네. 엔베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네, 초반이어 가지고 뭐 그다지 별다른 네. 특별한 게 없어서요.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네, 오, 이러면서 바로 네, 지금 바로 스타게이트 그리고 구석 쪽에 템플러 네. 굉장히 빠른 앞마당 이후에 바로 지금 아비토 쪽을 선택을 했죠. 자, 위쪽에 탱크. 최대한 지금 어, 드래곤이 앞만 눈이 취해서 때려줬어야 되는데 오, 한기 잡힙니다. 자, 이것도 안 죽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렇죠. 약간 좀 왼쪽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빼줬으면 안 잡혔을 수 있겠지만 네. 약간 애공 선수가 이제 본진 쪽 시야하고 있는 사이에 탱크의 한기가 잡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의심이 많은 네. 달인 선수는 여기저기 훑어보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온 맵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구석구석. 네.
자, 일단 스타게이트 완성되자 됐고요. 어, 게이트웨이 늘려주고 네. 있는 애공 선수. 자, SCB는 9시 쪽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투 머신샷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액공사 하기 시작하고 있는 달인 선수. 속옷벌처가 꽤나 지금 나옵니다. 네. 아, 근데 그 언덕 쪽에는 지금 드라군이 에오 선수가 보초로 서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나가는 1번. 애초에 나갈 때 저쪽으로 안 나가고 아래로 나갔으면 시야가 아예 안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약간 경보음이 울린 거예요, 지금. 어? 속옷벌처 많이 나갑니다. 라는 거를 언덕 위에서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입구 쪽 지금 드라군 쪽이 굉장히 단단하게 예. 자리를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아비터 트리뷰들이 바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다크 한기 입구 쪽에는 드라곤들이 근데 굉장히 잘 비볐어요. 예, 마인 매설하면서 예. 네, 문을 열렸다 싶으니까 바로 그냥 파일런으로 다시 문 단속을 합니다. 예. 자, 애공의 반응 네. 리액션도 빨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스타게이트 뭔가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비터가 찍힌 듯합니다. 찍힌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빠른 아비터이기 때문에 로보틱스까지 배제를 했기 때문에 진짜 가스를 최대한으로 땡겨서 빨리 지어준 거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물론 마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지만 네. 반대로 뭐 리콜 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반대로 진짜 빨라질 수 있어요. 네. 자, 뭔가 테크를 서두르고 있는 여기서 일단 썰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탱크를 자, 원다크로 일단은 결국 취소 멀티를 취소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애건 판짝이 지금까지는 원활하고 순조로워 네. 보이는데요? 지금 커맨드를 취소하다 보니까 달인 선수 자원이 좀 지금 많이 쌓이고 있어요. 예. 그냥 원하던 타이밍에 멀티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팩토리를 타이밍 맞게 늘려준 게 아니다 보니까 상대는 빠른 아비터인데? 자 다크 꾸준하게 찍어주면서 아비터 뭐 나와서 이제 많아 쌓이면은 자 일단 투컴 상태 투컴 컴퓨터 두 대요? 네. 자, 그 상황에서 스타포트 지금 올라가고 커맨드는 위에서 지어서 날릴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달인의 상황입니다. 현재 다이넘스 팩토리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네, 진짜 딱 저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애공 선수가 폭주하고 폭주. 있다는 이게 다 순회 닭꼬치 상 때문이다. 네, 자, 일단 질럿으로 마인 제거하고 네. 그러면서 애공 선수의 프로그도 3넥서스를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뭔가 네. 이게 뭐 털리고 벌처에서 털리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처음에 드라곤 하나 탱크에 맞아 죽은 거 말고는 네. 딱히 뭐 그렇죠. 그래서 7시에 커맨드구나. 7시 커맨드죠. 네. 자, 일단 날리는 거 하나 하고 여기다 하나 하고 사실 이멀티가 방해가 됐다고 하더라도 네. 다크가 이제 저 위치에 있다가 스킨을 뿌려서 계속 잡히게 되면 계속 이 언덕 멀티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에 집중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솔직히 저 7시쯤 멀티 의식하기 좀 쉽지 않거든요. 몰래 멀티성 멀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험 하나 더 들어두고 있는 네. 모습에 달인 선수. 자, 근데 왠지 모르게 진짜 그 뭔가 양쪽 팀의 에이스들의 대결이라서 그런지 네. 앞선 경기들하고는 분위기와 또 경기 시간 자체가 다릅니다. 이제는 애공 선수도 로보틱스 이제서야 지금 9분 47초인데 네. 로보틱스가 보이고 있어요. 아비터에 네. 업그레이드까지 찍어주느라 그렇죠, 그렇죠. 정말 가스를 최대한 아비터 쪽에 집중해서 썼다는 네. 이야기가 되겠죠. 자, 질러 스피드업 된 상태로 방정맞게 뛰어다니고 있고요. 벌쳐도 네. 열심히 지금 추격을 해줍니다. 자, 귀가 살았어. 자, 요게 두 선수의 뭔가 상태 네. 신랑이 승강이 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비터 이미 나와서 만화를 104 정도까지 담았어요. 많이 채웠어요. 사실 뭐 그러니까 다른 선수가 나올 생각이 없다고 해서 애공 선수가 반대로 이제 뭐 리콜 준비를 한다면 진짜 지금 리콜 곧 이제 들어갈 수 있을 정도 네. 한 방 쉬게 때리겠는데요? 네. 지금 만화가 쌓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아서 다른 선수의 저 멀티 그러니까 지금 떠서 날아가는 멀티가 뭐 지금 여기 앉아있는 네. 멀티 활성화되기 전에 뭐 한번 리콜 하면은 내 착각이 7시도 있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예. 애공 선수의 생각은 어차피 지금 당장 타이밍에 리콜 간다고 하더라도 멀티 쪽에 리콜을 떨어지기보다는 약간 리콜 자체는 본진 쪽 혹은 아머리 근처 쪽에서 업그레이드를 그렇죠? 막아주고 어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좀 이런 양상으로 끌고 가고 그러면서 자신은 네. 멀티 하나 더 가져가고 시간 깔기용으로 분명히 활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티를 치던 본진을 네. 치던 뭔가 액션을 보여줄 때 저는 7시가 있다라는 걸 네. 애공은 지금 모른다. 자, 일단 아비터는 벽 쪽으로 최대한 벽에 붙어서
출발을 합니다. 자, 리콜 대비는 얼마만큼 되어있나. 일단 엠베로 시아는 경로는 밝혀놨고 여기 터렛공사 마인 공사되기 시작하는데요. 아래쪽은 조금 비어있고 엔지니어링 미샬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옵니다. 자, 앨범의 첫 번째 곡은 리콜! 어디에 떨어집니다. 어, 자, 드라군들 자리를 잘 잡긴 했는데 네. 어, 또 드라군 비율이 높다 보니까 네. 여기 지금 SCV들이 자원 채취하다 말고 거의 약간 뭔가 동원된 예, 맞아요. 네, 군인들처럼 비비적 비비적. 아, 근데 방금 저 탱크 시즈하면서 예. 드라군의 잡힌 SCV도 SCV지만 스플래시 데미지 엄청 같이. 많이 터졌어요. 오, 거기다 스테이시 스플래시까지? 이 원탱크 잡히면 이렇게 질러? 되면 예. 이거 지금 본진쪽 SCV를 사실 뺀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잡힌 상황이 되기 예. 때문에 피해가 누적이 되고 어우 그치만 달인 선수도 나만 당할 순 없다. 자, 자 멀티 견제 들어갑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시게 맞았어요. 네. 이제 진화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는데 네. 잔불 정리해야죠 또. 자 이제 골샷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부터 한기가 네. 되게 이거 공격력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자꾸 신경 쓰이게 지금 베스를 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잔불 정리해야 된다는 네. 게 자 그 상황에서 어쨌든 달인은 7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벌처에 의해서 12시가 파괴가 깨지고요. 네. 벌처에 의해서 12시가 파괴됐고 7시 돌아가고 센터 벌티 돌아가고 뭐야? 어라? 아 이제 털이 갑자기 고개 흘렸어. 어 고개 왜? 어? 어? 잠깐만. 아니 털에 맞으니까 어. 안 맞으려고. 근데 아비터 뺐는데 이거 못 없애나? 아비터가 안 지키. 아비 공격이 지금 잘 안 지키는 아 리페어. 아 리페어가 붙습니다. 뭔가 신나게 펀치 날라오다가 네. 눈을 빼꼼 떴더니 딴 데 때리고 있어. 아하. 예, 베셀이냐 아비터냐 했는데 네. 아비터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셀은 이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개막전부터 아기자기합니다. 자 일단은 어느샌가 본진 쪽이 투포지 올라가서 업그레이드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드라군도 점차 쌓여가면서 다시 한번 멀티 붙고. 예. 어쨌든 지금 달인 선수도 리콜에 큰 피해를 보기는 했지만 예. 그래도 많은 병력을 사실 동원한 건 아니었어요. 12시 예. 멀티를 파괴시키는 데는 대부분 거의 벌처 병력으로만 소모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달인 선수 입장에서도 그래도 다행이다. 어쨌든 나는 아무도 모르게 먹고 있는 7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안 걸렸죠 7시는? 네. 여전히 까맣게 모르고 있는 근데 어이고. 12시를 재건을 어? 해요. 잠시만요. 들켰나요? 어? 얘는 어디 가죠? 어디? 아 들켰나 본데요? 아 떴네. 아까 저 프로브가 살짝 와서 보고 갔나봐요. 아니 근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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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커맨드 일로... 커맨드가 들려서 잘못했구나. 아 얘들이 일자리를 새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아... 문 닫은 줄 알고 자기 네. 직장 아하 달인이 긴장? 어이구 오... 혼자 가지 않네. 마인이 토스 네. 거였습니다. 네. 이게 돈이 걸리다 보니까 그렇죠. 돈이 333만원이 걸려있다 보니까 네. 왜냐면은 예 달인도 다승왕 후보에 충분히 올라갈 그럼요.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 거의 여태까지의 이제 다승왕 진짜 뭐 한 3명 정도로 진짜 좁혀볼 수 그렇죠? 있을 정도로 선수 거의 다승하는 선수들이 약간은 그동안 좀 정해져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딱 보면 그렇잖아요. 뭐 보혜, 서지수, 네. 달인 그런 느낌이었죠. 저거 네. 딱히 없네. 한때 이제 카덴지 네. 아 달인 잘 먹네요. 6시까지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하나 더 추가. 그리고 경기 시간은 이제 좀 네. 길어질 것 같습니다. 1억 되어 있는 달인 선수의 명령 잘 찍어주고요. 이러면서 어차피 그냥 먹고 엎어져서 200대 200 업그레이드 빵에 찍고 잘 싸우면 그냥 할만하다. 왜냐면 이미 본진 쪽에 한번 니콜 피해를 봤기 때문에 EMP만 EMP 쐈어요. 맞췄습니다. 예, 지금 애공도 1억 병력인데 만약에 이게 EMP 안 맞추면 이게 스테이시 빌드가 탁 떨어지고 그렇죠. 냉장 처리하고 왔다가 예. 화들짝 놀래서 일단 병력은 다시 회군을 하고요. 그 사이에 예. 달인 선수 벌처를 뒤쪽으로 돌렸나요? 살짝 지금 뭐 마인부서를 예. 좀 하려고 빠진 건지 멀티 쪽으로 야 한번. 근데 그렇다면은요 네. 7시는 아직도 안 들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7시는 아직도 정말 날 것 그대로에 그렇습니다.
멀티입니다. 다른 뭐 네. 수비 건물 병력 없이 네, 정말 편안하게. 커맨드. 그렇죠. 온리 커맨드. 가스. 정말 그렇게만 지어져 있는. 예. 자, 이렇게 벌처만 써주면서 다리는 계속해서 이제 뭐 메카닉 병력 네. 내실을 기할 거고. 어쨌든 애공도 센터 9시, 12시 뭐 먹는 건 부족하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 먹고 있어요. 네. 하지만 게임 자체에 이제 뭐 양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네. 때 토스가 저렇게 멀티가 많다고 하더라도 타스타팀 멀티를 안 가져가는 상황이 됐을 때 게이트 공사가 안 돼 있으면 아니요. 한 방에 쭉 밀리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애공 선수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1시 앞마당 1시 스타팅까지 그렇죠. 멀티를 준비하려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빨간 점 마인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사업 네. 탱크나 메카닉들이 이렇게 쓱 움직이면 거기 숙밭이 되잖아요. 네. 지나가면서 순회 공연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또 토스는 스테이시 스피드 병력 네. 잡아먹게 한 거. 근데 방금 애공 선수 박스 7시에 쳤거든요. 파란 박스! 아! 봤어요. 유튜버가 여기 멀티있다! 애공 선수는 생각했죠. 뭐야? 언제부터 먹었어? 뭐야? 눌러보면은 네. 뭐? 아, 이 사람 이거 네. 진짜 안 되겠네. 네, 네 단속반 또 단속반 떴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다른 선수 와중에 또 SCB 살려가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시즈모드 탱크 이쪽에 전체 시즈모드 보는데요. 잠깐 아비토 오른쪽으로 지금 질럿이 살짝 돌았는데 지금 병력 갈려있거든요. 애공 선수도. 애공도 병력 아 여기 네, 일단 따로, 아. 따로 싸웠어요. 따로 굿밥. 네. 그래서 결국 7시에 지켰어요. 또 그 와중에 1시 앞마당 쪽에 확장이 또 늘어나는데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구수는 155 똑같고요. 네. 약간은 지금 소모전 양상이 되는데 네. 애공 선수는 진짜 1시 쪽에 게이트 공사만 되면 지금 멀티가 많기 때문에 소모전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저 아래쪽을 가져가고 있는 달인 선수이긴 합니다만 네. 애공은 충분히 자 한시 앞마당 쪽으로 빨간 점이 갑니다. 다시 한번 아, 일단은 마인 때문에 그렇죠. 뭐, 스타팅도 알고 있고 네. 스타팅을 검거하러 가는 길에 앞마당 그렇죠. 앞마당까지 확인합니다. 했고요. 모든 걸 확인하고 있는 네. 달인 선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사랑의 해설위원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만약에 여기가 돌아가고 게이트웨이 공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되기 시작하면 이거 이야기 복잡해진다. 그렇죠. 드라군이 그래도 빠르게 와서 12시 넥서스 하나 벌처에 내줬으면 됐지. 예. 이것도 내줄 소냐 하면서. 그리고 7시에 뭐 하러 갔어요? 7시에 가서 있고요. 예. 질럿 한기. 근데 이미 SCB는 6시 쪽으로 다 피난을 가 맞았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시 쪽으로 방향 잡아준 달인 선수 탱크 시즈모드 되고요. 자, 일단 9시 쪽으로 몰려들고 있는 빨간 점들이고요. 파란 점들은 네. 3시 앞쪽에서 9시를 지키러 갈까 고민했어요. 9시로 가야 되나? 아니면 그냥 미네랄 멀티를 공격으로 치는 판단을 할까? 어차피 이미 프로분 다 뺐기 때문에 예. 약간은 좀 고민을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미 자리 잡은 이 메카닉 병력 진영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유, 좀 부담이 되죠. 부담되죠. 네. 마인도 다 치워야 되고 네. 그 사이에 9시는 아마 날아갈 겁니다. 아, 추가 탑 끊는 판단 네. 좋습니다. 자, 충원 경로. 자 병력 토스의 병력이 충원되는 테헤란의 병력이 충원되는 경로를 치고 있는 네. 애공 선수의 판단입니다. 자 애공 선수 판단. 자 나는 9시를 주고 네. 6시로 간다. 6시를 친다. 네. 왜냐 지금 7시 멀티도 어쨌든 질럿 타기 때문에 안 돌아가는 멀티이기 때문에 이 6시가 타격을 받는 이 빈집 치명적입니다. 9시도 완전히 뭐 터진 것도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지금 회군하는 병력들도 뒤에서 지금 드라군들이 알게 모르게 갈가 먹어주고 있고 갈가 먹어주고 끊어주고 있거든요. 자, 아비터는 예 마나를 그렇지만 가진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자, 일단은 6시 아 지금 탱크가 왔는데 자기 서플라이드파 심시티 때문에 올라오질 못해요. 이거 지금 아까 드라곤 한 13킬이었거든요. 네, 와. 자 그래도 SCB 리페어로 버텨준 3위럼 메카닉 병력 상황이었고요. 자, 그러면 상황 정리 한번 해보죠. 네. 자, 피해 상황을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 안 깨졌는데요? 안 깼다니까요? 네. 피해 자, 상황. 9시 멀티 안 깨졌고, 1시 멀티도 안 깨졌고, 심지어 프로브 붙었고요. 네. 1시 앞마당 쪽도 넥서스 완성. 그리고 7시 쪽으로 네. 뭔가 파란 점 가고 있고 달인 선수는 본진 앞마당 상황 떨어졌고 6시 네. 쪽 한 번 좀 피 받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있지만 더 추가적인 멀티는 미네랄 멀티. 3시 쪽 활성화 못 시키면 달인 선수 게임
복잡해집니다. 예. 그리고 이미 네. 입구 쪽에 캐논이 다수가 건설돼 있고 여기에 이제 게이트웨이 늘어납니다. 애공 선수도 그러니까 상상이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자원을 많이 먹는다고 해도 그럼요. 생산 기반이 없으면 그 자원 다 못 써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자린 선수가 어쨌든 이렇게 압박을 넣어준다면 결국 애공 선수 환시 쪽 멀티 못 돌리게 되면 확실히 다른 선수는 좀 분위기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자 일단 캐논만 네. 치워지면 위쪽에 프로브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애공 선수의 선택. 자 이거 아... 한시 엄덕이 쪽으로 부랴부랴 지금 피난을 가면서 본진 쪽의 병력들을 합류시켜서 한시 쪽으로 한번 막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사업 벌처예요? 네 지금 이 올라오는 벌처에 시간 끌려서 요 한시 쪽 막으러 가는 것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아 질럿들! 오 마인바트! 아 너무 녹았는데요. 너무 용감하다 마이 질럿들이 너무 용감해. 여기 한 타이밍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 질럿의 저 소모는 아 진짜 좀 토스 입장에서는 아플 겁니다. 이게 원래 네. 1시 지키러 가던 병력이 네. 이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린 선수는 방향 자체를 7시로 해서 멀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3시 쪽을 추가적으로 동쪽. 가져가는 이유가 3시 가져가면서 동시에 약간 예. 수비도 하면서 공격도 할 수 있는 1시 쪽으로 라인 반단 극기를 선택을 한 거예요. 자 일단 1시를 접수하기 위해서 올라온 다린 선수. 자 그러면 이제 애공은 남은 게 9시, 12시 쪽. 거기다 여기가 프로브가 진짜 많은 많아요. 바글바글합니다. 그 친구들은 살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애공 선수가 선택을 합니다. 하드캐링님, 현명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병력을 남긴 달인 선수 여기 일부 맡겨놓고 인구수는 180대 180 똑같습니다. 달인 선수 자원 많고요. 그래서 예공 선수는 7시 스타팅. 아까 달인 선수가 좀 먹었던 네. 어우, 약간 프로브. 좀 기분은 나쁠 거예요. 어우, 프로브. 아, 어딜 가 어딜 정말 단 한 기도 아니 거기다 이거 대학사 현장 진짜 많아요. 어, 대학사 현장 어, 한기는 살려는 드릴 게인가요? 정말? 정말? 한기? 진짜? 와 자린! 달인! 야 얘 관심을 안 줘! 삐뚤어질! 아 예 자 이러면서 지금 스캔 뿌려서 여기저기 지금 상황 확인하고요. 예. 아 여기서는 소리를 마음대로 지니까 속이 시원하네. 어떻게 오히려 소리를 못 지르니까 누가 채팅으로 힘드시지 않으세요? 힘이 들더라니까 소리 못 지르니까 그쵸 막 욱욱 막 이러니까 오! 근데 탱크 뭉쳐있는데 지금 리콜 떨어져서 스톤을 스톤. 지졌는데 탱크는 어쨌든 잡힌 탱크는 눈에 보일 그러니까 개수를 셀 수 있을 정도고 일단은 빨갛게 됐어도 네. 리페어가 가능한 상황 그쵸. 하지만 드라곤은 죽었다는 거 수영장 네. 됐다는 겁니다. 자 아이 템플러 한 개가 있는데 EMP 맞았고요. EMP 맞았고요. 아 확실히 공사원 메카닉은 쎄. 네. 근처에 있다가도 막 죽어. 그럼요. 자 200입니다 다리는. 그리고 자원도 충분하게 돈을 벌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라인 그어가면서 순회 공연. 네. 선수는 한시 스타팅 쪽으로 그렇겠죠? 멀티를 네. 다리는 그렇게 이어갈 겁니다. 네, 그게 정상입니다. 네. 자 아비터 마라. 어떻게 힘들게 지금 체온 만화라고 하더라도 탱크 두기 정도는 사실 좀 소소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담장 아... 끼고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일단 언덕의 입점을 좀 활용을 해줘야 되는 애공 네. 선수가 될 것 같은데 아래쪽에 다린 선수 병력이 조금은 더 합류가 되나요? 더 이상 근데 미니맵에서 병력이 추가되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보이고 있지 않고요. 보이지 있고 않은데 네. 보이고 있지 않은데 다리는 자원이 한 번 또 쫙 네.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단속만 하러 다니면 돼요. 오히려 단속반이 역으로 네. 달인이 단속반이 되고 있습니다. 멀티 단속반. 그렇죠. 확장만 안 주면 순회 공연 나머지 맡겨놓고. 자 이러면서 달인 선수 병력 다시 한번 좀 집결 예. 시켜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뭔가 한시 안마당 쪽으로 둥실둥실 떠가는데 네. 저것은 네. 커맨드 센터. 그리고 새 일터를 찾아가고 있는 일꾼들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동남 방향에서 네. 서서히 북서 방향 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빨간 점들이 싹 오기 시작하는 뭔가 예, 고기압 뭐 예. 일기에 보면은 아까 분명히 7시가 다리 선수 네. 멀티였는데 뭐 황사가 이렇게 몰려온다 네. 뭐 오전과 오후 이렇게 이런 것 느낌입니다. 빨간색들이 점점 이제 자르고 들어옵니다. 중부 지방으로. 네.
아, 스톱 보지만 뭔가 막 병력 머리 위에 떨어진 느낌은 아니었고 하지만 지금 달인 선수의 탱크 시즈 모드 왼쪽은 소소할 뿐 오른쪽에 진짜가 있었어요. 창대. 네. 여기 벌칙 따라 들어오면 죽습니다. 이거 진짜 정말 따라오면 죽는 느낌이네요. 네. 질럿도 없고 거의 지금 병력들이 드라곤밖에 없기 때문에 보시면 지금 애공 선수 이제 자원도 약간은 좀 압박감 느껴질 정도로 예, 상황이 됐습니다. 12시도 이제 네. 뭐 여기도 이렇게 깨지다 만 그러니까 멀티의 개수 자체도 예. 자체지만 아까 한시 쪽에서 뭔가 프로브 대학살이 벌어지면서 예. 약간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트러블도 분명히 생겼을 것 같아요. 자 애공도 고민이 많겠는데요. 여기서 내 전진을 멈추기에는 3킬은 네. 좀 불안한데 3킬은 좀 불안해. 좀 더 하고 싶은데 어차피 유영진처럼 5킬 정도는 네. 든든한데 3킬은 이건 보해도 아님도 네. 누구든 3킬은 하루에 가능해요. 그렇죠. 레종체는 티어가 나뉘기 때문에 네. 상위 티어는 3킬 정도는 합니다. 자, 이제 달인 선수도 다시 한번 병력 좀 갈무리 주고 있고요. 에곤 선수 예, 예. 이거 3시 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는데요. 벌처가 일단 병력 올라갔어요. 벌처, 그렇죠. 자, 달인 선수의 움직임은 요것만 일단 에곤의 회심의 일격입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1시 스타팅에 혹시 에곤 선수 넥서스인가요? 불편한 동거. 아니, 저 프로브 저기로 어떻게 들어간 거죠? 정말? 너 니콜 됐니? 깜수 봐. 아니, 잠깐만. 친구 혹시 아까 병력을... 숨어 있었나? 설마. 아까 본진에 숨 안 쉬고 숨어 있었던 친구인가 봐요. 자, 뭐 우리 집에 뭐가 산다 뭐 이런 거 네. 있죠. 그 영화 같은 거. 자, 드라곤 그래도 질럿드라곤 네. 와서 커맨드를 파괴시키는 데는 얼추 지금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병력이 살아나가질 못한다면 네네. 그 또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3시 떴고 1시는 네. 불편한 동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네 이게 바로 레종체입니다. 네. 알 수가 없어요. 아, 옵시족도 결국 탱크 한 기로 넥서스는 날아갑니다. 자, 남은 건 이제 7시. 쌩쌩한 건 7시 하나. 그리고 1시 몰래. 그러니까 서로 뭔가 정면 전투를 하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병력 돌리고 돌려서 그렇죠. 난 네 빈집, 그럼 나도 네 빈집. 계속 빈집만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인구수도 199대 170 네. 정도. 다리는 풀업 됐을까요? 공삼호에서 멈췄구나. 네. 예, 뭐 보통 이제 공삼호까지 찍는 경우가 있으니까 남성 선수들도. 네. 자, EMP 쏴서. 쉴드 벗겨버리고. 벌처, 예, 벗겨버리고 그냥 벌처로 예. 때려주면서 들어갑니다. 토스 사실 이 7시는 토스에게 정말 마지막 희망 같은 느낌이거든요. 예. 그리고 한시도 탱크가 밑에 있어서. 네. 안에. 예. 눈 마주쳤어요 네. 지금? 뭐 하세요 여기서? 여기서 뭐 하세요? 네, 몰래 여기서 영업하시네. 네. 자, 이제 달인 선수가 7시 쪽으로 입사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9시 날아갔고 1시 단속받 떴고 7시 철거받 떴고 어떻게 한번 스톤 뿌리면서 버텨보지만 그렇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쪽이 동시에 타격받으면 애공 선수는 이제 자원이 370에서 올라가는 속도가 뚝 떨어질 겁니다. 아, 이거 아비터로 한번 한시 쪽. 예. 그러니까 한시 쪽에 지금 벌처가 올라와서 멀티를 때리려고 하니까 위 언덕 한시 본 건데 그 아래 벌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예. 탱크도 탱크가 있었다고 한다. 공상업 탱크가. 네. 그러면서 7시 철거됐고요. 한시는 건물은 남겨뒀어요. 네. 건물만. 넥서스만 있어요. 박진만 어디 보자. 네. 야 이거 근데 안 깨네. 뭔가 전리품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깨버릴 네. 수 있는데 대본지는 이따가 내가 커맨드 지을 때 그때쯤 깰까? 네. 그 아래 사실 커맨드 지워도 되고요. 네, 깨도 되는데 네. 뭔가 살려는 드릴 게 분위기예요. 네. 자 공 선수 자원이 조금 이제 허덕허덕 할 때가 됩니다. 그렇죠. 자원 이제 마릅니다. 네. 자 미네랄 792에서 멈췄네요. 12시 자원 떨어졌어요. 아 미네랄 792에서 멈췄습니다. 애공 선수 자원이 다 떨어졌습니다. 네. 반면에 달인 선수는 자원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예.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멀티도 있고요. 지금 자원 좀 빠졌거든요. 혹시 한시에서 내 풀로 찍은 겁니까? 아니네. 뭐가 자원이 조금 빠졌는데? 네. 아비토! 예, 더 빠졌네. 네. 조금 더 빠졌네. 아, 9시 그것도 있네.
아, 넥서 재건. 근데 아, 밥 근처에 있어요. 오! 와, 그래도 화이 템플러가 진짜 다 바로 될 걸음이 빨아서 살았지. 아니었으면 진짜 악한 될 운명 될 뻔했습니다. 네. 자, 사이렌 스톰 애공 선수 경기 시간 31분 넘어갑니다. 최후의 병력 GG!